동훈이하고 저랑 내 거친 거 있는데. 저랑 저랑 상민이랑 둘이 찍은 거 있고, 그 저랑 서준이랑 또 둘이 찍은 거 있고. 근데 저는 좀 잘 쳤습니다. 잘 안 찍었어. 네, 무게를 많이 잡았어. 네. 강훈이 별명이 담배 정우요. 무게를 많이 잡아. 분위기 맨날 방 안에서 무게 잡고 있어. 분위기 잡고 있어. 동현이가 저랑. 아 이거 좀 지들의 옷 따라 해야 돼요. 아니야. 저희 그때 이렇게 시작할 때 2층으로 와가지고. 네컷 뭐지? 네컷. 네컷. 이걸로 해야지. 아 이걸. 이걸로 해야지. 순서라는 건 그렇지. 내장. 내장 내장. 맞아. 정훈이가 그런 게. 정훈이. 어? 어? 아 이게 없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맞아요. 잠깐 이쪽으로 가보지. 저 못 가는데요. 야 이거 좀. 다 똑같은 볼래? 그래서. 마음에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 연습을 2대 2로 하자. 이거 지금 4명이 안 나오잖아. 네 명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까. 저는 안 되는데. 왜 이래 이거? 여기 내장은 부르는 거다. 여자 찍어 가지고. 무슨 뭐 밥 찍는데 발 나와가지고. 아니 비비가 아니라요. 맞잖아. 지금 다 게임 들어가잖아요. 아니, 맞잖아. 아니 게임 들어가는 그냥 선글라스 발 나온 거야. 좀 정훈이 귀엽게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주고. 근데 내일 아침에 올려야 돼. 아 뭐 이거 해봐. 이게 뭐지? 거의 아니야 더운데. 이거 예쁜데? 옛날 클래식 이게 예쁘지?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은데 아닌가? 클래식 예뻐. 아 이거 예쁜. 아 클래식. 아 이게 제일 예쁜 거. 이걸로 할게요. 이것도 있고. 아, 분위기가 저런 할게요. 이거랑. 아, 이거. N. 뭐야? 이거죠? 네. 오는. 야,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너네 다른 거 해. 우리가 이거 할게. 니가 이렇게 하는 거 해. 아, 너네가 해. 우리가 한번 우리가 좀 만들어볼까? 창작 한 번. 몰라. 왜 이거 괜찮아. 이게 하나만 하는 거잖아. 너네 이걸로 할 거 아니야? 아, 우리 이걸로 여지. 그치. 그래, 이걸로 여지. 크게 나오는데. 아니, 나. 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아, 뭐냐? 아니, 나빠 우리 정해야 돼. 야, 우리는 연인 컨셉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뭔가 이렇게야? 이렇게 아, 한번 해. 똑같이 하고 따라하고 얘기를 약간 생각을 해야 돼서. 야, 한 번. 해! 야, 나도 허벅지 끼냐, 너랑? 지금 말이 되냐, 저게? 내가 이거 옛날에 해야지. 다 이걸로 해야지. 아예 똑같은 걸로 하면 재미없잖아. 아, 이걸로 하자. 최강 삼성. 아, 이걸로 하자. 아, 나 참 안 가지. 아, 이걸로 하자고. 아, 이거 가볍게 해. 아, 이거 진짜 아니죠, 근데. 어? 네가 봐도 아니잖아. 닮았다.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한번 찍어도 돼. 이걸로 하자. 이거? EV하고? EV? 이거 무거운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큰 한번 하고?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봤어? 야, 이거 찍으러 야구장 가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야, 이것도 잘 왔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야, 만들어야지. 오,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 내가. 이거 버리고. 아, 한 장 좀 하자. 아, 이거? 이거 어때? 오, 어떻게 됐다. 한 명 하자. 오! 야, 그리로 가자. 이 너무 하얘. 오, 야,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돼. 아, 야, 이거 아니야. 나 믿어봐. 아, 이거 인기 안 나와.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이거 진짜 희생이라. 아 이거 해. 나 믿어. 아 나 그 얘기 좀 난 것 같아. 오케이. 그게 훨씬 낫잖아. 뭐야 얼마나 낫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예쁜데요? 어 진짜 예쁘다. 그래.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방 안에 또 진짜 간직해놔야겠다. 어, 와. 끝. 내가 나 뵀으니까 이제 달아나야 돼. 진짜 불편하다. 이거 풍선 아까 처음인데. 이거 진짜. 그 라파업에서 관중들 들어와 계시는데 팬들 앞에서 경기하니까 되게 고등학교 때 그냥 부모님들 들어오시는 거랑은 좀 많이 달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관중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관중들 앞에서 야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팬분들 앞에서 같이 야구하면서 환호를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팬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해 주셔서 좀 가슴이 뭉클했고 빨리 저도 열심히 해서 1군 올라와서 더 많은 팬들 앞에서 야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위해서 관중사에서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기 뛰는 저희도 힘이 많이 됐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